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이런 또 아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좀 일찍 일어나니까 까마귀 소리도 울고 까치 소리도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좀 까마귀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라고 제가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한번 응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면서 또 한번 1교시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지금 보니까 이재용의 뭐 북한산 정상 담판 해가지고 뭐 1조 원 수주 대박했다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입니다. 작년에 9월 26일에 그 일요일 오전 그 등산복 차림에 이재용 부회장은 홀로 운전대를 잡고 서울에 있는 모처 한 호텔로 향하여 호텔로 미국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데 DC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DC 네트워크. 이 DC 네트워크의 그 찰리 에리겐 창업자 겸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DC 네트워크의 찰리 에리겐 창업자예요. 그 CEO인데, 하여튼 이 부회장은 그 월요일에 그 짧은 미팅에 앞서 가지고 에르겐 회장의 취미가 그 등산인점에 착안을 해요. 등산. 등산을 좋아하는가 보네요. 저는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산, 동반 산행을 이제 계획을 하고, 에르겐 회장은 미국의 그 콜로라도주의 해발 그 14,000피트 이상의 모든 봉우리는 물론이고요. 뭐 킬리만자로, 에베레스트, 뭐 베이스캠프 등을 아주 모두 섭렵한 사실상의 뭐 등산 전문가다 그렇게 알려져 있네요. 이 사람이 산 타는 거 좋아하네 또 보니까. 야, 참 미국인 치고 산 타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은 당시 오전에 11시 30분부터 한 5시간 가량 그 수행은 없이 그 단둘이서 산을 탑니다. 단둘이 산을 타고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신뢰관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둘이 타야지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건가? 하여튼간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3일날 삼성전자하고 DC가 공동 발표를 해요. 1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수주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산 정상에서 이뤄진 셈이 됐다. 삼성과 DC의 네트워크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맺은 거죠. 이처럼 그이 부회장이 이번 수주의 그 마크에서 직접 뛴 배경이 뭐냐? 인공지능 AI죠. 그 파운드리, 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하여튼 이렇게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5G죠. 5G. 5G 이 통신 사업이 그 통신 장비 사업이죠. 삼성의 미래와 다름없다는 그런 판단 때문인 것 같아요. 삼성의 미래와 다름없다. 그래서 2019년 1월이죠. 5G 생산 장비 그 생산 라인 가동식에서 그 새로 열리는 그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답니다.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같은 해 6월이죠. 6월. 그 IM 부문 그 간담회에서도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답니다. 10년 뒤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동안의 성과를 그 수성하는 차원을 넘어야 돼요. 응? 차원을 넘어야 한다. 그렇게 새롭게 창업한다는 그런 각오, 이런 각오로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발언에서도 평소 그의 소신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실 그 주요 기관망으로서는 사회 인프라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죠. 우리 통신 장비 사업 계약이. 하여튼 그
통신장비 사기약은 일개 전문 경영인이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워낙 규모 자체가 워낙 커요. 크고 장기 계약이 대부분이랍니다. 장기 계약 대부분이어서 오너가 직접 뛰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보통 업계의 그 정설이다. 특히 이제 이 부회장한테는 특유의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근성이 있다고 하네. 근성.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근성. 2020년이죠. 2020년. 그 버라이즌과도 한 7조 9천억 정도 규모의 그 5G 장기 계약을 해요. 7조 9천억 정도. 그리고 21년에는 NTT 도코모하고 통신 장비 계약 당시에도 그이 부회장은 직접 그 통신사 그 CEO를 만나겠죠. CEO들과의 담판을 벌여가지고 협상을 진척시킨 바 있고요. 2018년 12월 그리고 2019년 3월에 인도의 최대 통신사가 있어요. 릴라이언스 그룹 그 회장의 그 자녀들 그 결혼식에도 국내 기업인 중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인도를 방문해가지고 친분을 쌓은 것도 유명한 일하다. 그래서 이후에 그 릴라이언스 지오는 전국에 지금 현재 전국 LTE 네트워크죠. 그100% 삼성 기지국을 쓰고 있어요. 삼성 기지국.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100% 삼성 장비를 쓴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 수주를 계기를 통해서 그 오너만의 장기적인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하여튼 이 부회장의 그 선견지명도 필요하다. 선견지명. 아주 중요하죠. 그 삼성이 그 5G 시대를 선도할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구성하고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까지 아주 전 영역을 진두지휘를 할것 같아요. 진두지휘를 하고 그 퍼지 서비스가 막 시작된 그 2011년이죠. 2011년 그때부터 이제 5G 기술 연구 등을 전담할 그 차세대 통신 연구개발 조직 신설을 지시한 점이 아직 매우 대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5G 그쪽을 아주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5G 이후에 차세대 통신 분야에 선제적인 대위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데, 2019년 5월이죠. 삼성 리서치 산하에 차세대 통신 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10년 뒤에 본격적으로 그 상용화될 6G 선행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6G 백서를 통해서 차세대 6G 이동통신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3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삼성 그 6G 포럼은 그간의 삼성전자의 성과하고 향후 향방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인데, 인재 제일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올해 또 고려대랑 6G를 포함해서 차세대 통신 기술을 다루는 차세대 통신학과죠. 차세대 통신학과를 채용 연기형 계약학과로 신설하는 등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 8월 코로나 이후에 그 미래 준비를 위해서 240조 원 투자 등그 계획 등에서 볼수 있듯이, 이 부회장은 현재 뭐 첨단 통신 장비 그 중장기 투자를 챙기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재계의 한 관계자도 이동통신 사업은 그 반도체 신화에 필적하는 이재용 시대의 플래그십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새 정부에서도 이제 가석방 신분으로 손발이 묶인 그이 부회장의 사면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제가 보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이제 사면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1교시는 여기까지.